안녕하세요. 1일 DJ를 맡은 방탄소년 네? 아, 다시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일 VJ를 맡은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입니다. 지금부터 방탄소년단의 세계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시죠. 저희 휴가 뭐 하시나요? 저요 지금 본방송 올라오기 전 비니 점검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날아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전과 정 네, 전과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열심히 보려고 있어요.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됐었지만 연습 열심히 하는 휴가가 네 대처를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해요. 우리 비 네 뭘 먹고 그렇게 잘 생겼나요? 뭘 먹으니까 밥 먹고 우리 막둥이 정국이 안녕하세요. 지민 우리 귀여운 지민이 뭐 하세요? 락을 깨달아 생각. 요새 저를 인터뷰하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? 네네네 무슨 일이시죠? 어디 가는 거예요? 인터뷰하고 있잖아요. 네네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. 아 네네 죄송합니다. 안 됐어요. 되게 랩몬으로 랩몬션 아 잘생겼습니다. 아, 굉장히 남자답게 생기고 네. 멋있는데요. 저만큼 잘생기진 않았어요 근데. 네 뭐 인터뷰 그만하고 싶네요. 죄송합니다. 네, 잔디 깎는답니다. 네, 열심히 깎아주시고요. 네. 네 지금까지 1일 VJ 김이 아니지 1일 지금까지 1일 VJ 진이었습니다. 어떻게 나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? 어 잠시만요. 기다려 어떻게 나를 빼먹을 수 있어요? 아, 기다려보세요. 나 구석지에서 계속 아, 매진 정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, 네 죄송합니다. 네 저를 빼먹을 어, 우리 제이홉군 네 무슨 일이시죠? 지금 제이홉을 빼놓고 하신 거예요 지금?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이홉? 제가 구석지에서 지금 멘트를 정리하면서 근데 이 방에 아, 있었어요. 이 방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.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. 안 보였어가지고 존재 없이 지금 계속 지금 멘트 치고 다 생각하고 나와서 기다리려고 아, 하려고 하는데 아, 진이 형이 끝냈는데 네. 어 죄송합니다. 네 아닙니다. 제이홉군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요 카메라에? 아니요 할 말은 딱히 없고요. 그럼 왜 왔어요? 네 오늘의 1일 DJ 진이 형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지금까지 1일 VJ 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